더블리 이피션트 인터랙티브 프로프를 할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그 인터랙티브 프로프 처음 할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배웠었죠. 썸체크 프로토콜. 썸체크 프로토콜 이런 걸 배워서, 프로버랑 베리파이가 있으면 서로 이제 인터랙션을 하는데, 뭐 이런 썸으로 정해져 있는 거, 썸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x1, x2 이런 폴리노멜에 있으면 이걸 이제 로그 n 번만에 이피션트하게 하는 뭐 이런 걸 배웠었죠. 이거를 이번 시간에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보면 인터랙티브 프로프가 굉장히 넓은 범위를 포함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터랙티브 프로토콜을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피스피스 문제를 다 표현할 수 있더라. 물론 이 경우에 이제 프로버가 굉장히 파워풀해야 되죠. 피스피스 문제를 풀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시간이 프로버 같은 경우에 타임이 그냥 어니스트한 프로보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예를 들어서 QBF 문제, Quantifier Boolean Formula 기억나죠? 어떤 건지. 뭐 모든 X1, Existing X2, 모든 뭐 X3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여기 이제 포뮬러가 주어져 있죠. 그 CNF 같은 포뮬러, 뭐 X1, X2, 뭐 X3, 그리고 뭐 X2, X3, 뭐 X4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QBF 문제라 부르죠. Quantifier가 들어가 있는, Quantifier들이 들어가 있죠. Quantifier가 들어가 있는 불린 포뮬라라고 얘기하고, 이 QBF 문제는 사실 피스피스의 문제였죠. 거의. 그래서 이 QBF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이 파이란 문제, QBF 파이는 변수가 지금 X1부터 뭐 XN까지 변수가 N개고, 그다음에 이 구문 close 구문이 N개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프로버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사실? 프로버가 풀려면, 이 문제를 풀려면. 프로버의 시간은 얼마쯤 걸릴까요? 자, 프로버의 시간은 당연히 x1부터 xn까지 모든 경우를 따져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충 지수승이 걸리겠죠. 2의 로그 2의 오더로그 n 2의 n승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예요. 프로버는 답을 찾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뭐이 n이라고 하는 건 대충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계산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자, 시간은 t 시간이 걸리고, t 스텝이 걸리고, p가 필요로 하는 공간은 s만큼 필요하다고 쳐봐요. s만큼 쓰고 뭐 계속 쓸수 있다고 치면, 그러면 이 n이라고 하는 건 대충 어떤 정도가 되냐면, n이라고 하는 건 n이라고 하는 건 이 문제 사이즈잖아요. 그렇죠? n 변수. 그러니까 공간하고는 그냥 비례하는 정도 될 거고, 시간으로 보면 사실은 원래 시간의 로그 값 정도 되겠죠. 뭐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세팅해 볼수 있을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프로버가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게 시간이 t만큼 필요하고 공간이 s만큼 필요하다. 그럼 거기 그때 이제 사용되는 n이라고 하는 건 대충 로그 t 플러스 s 뭐이 정도일 거고, 그래서 이 경우에 어니스트 프로 같은 경우에는
피로라는 시간은 E에 T 곱하기 E에 SC 되겠죠. 어떤 문제를 푸는데 프로보가 공간은 S만큼이 있어야 되고 시간은 T만큼 걸린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T만큼 걸린다고 했고 그러니까 T스텝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S를 모두 다 이터레이트 하는 건데 이 S의 비트가 1비 뭐 S가 이제 S 비트가 필요한 건데 이걸 이터레이트 해야 되니까 ESC 걸리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T 시간이 걸린다면 프로버는 저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거죠. 이제 프로버는 인터랙션을 해야 되니까 뭐더 많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원래 시간보다 걸리는 시간보다. 그러면 자 T와 S가 폴리노미엘이에요. 입력에 대해서 폴리노미엘이어도 이 어니스탄 프로버의 시간은 얼마가 될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원래 어떤 문제가 하나 주어져 있어요. 어떤 문제가 주어져 있고 이 문제를 푸는데 걸린 시간이 t가 필요한 거예요. 디스텝이 그다음에 이 문제를 뭐 스페시파이하는데 뭐 S만큼의 공간이 필요하든지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이제 답을 P가 알고 있다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제 베리파이를 왔다 갔다 할 텐데 프로브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 문제를 푸는데 T라는 시간이 걸릴 거고 그다음 공간이 S니까 이거를 이제 이터레이션 다 해야 되니까 to the S 이게 S승이 걸리 이렇게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T도 폴리노미알이고 얘도 폴리고 S도 폴리라고 쳐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파이라 문제는 예를 들어 그냥 폴리노미얼 문제예요. 그런데 프로버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건 더 이상 폴리노미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S성이 있으니까. 문제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언제 시간은 S가 L에 툭한다 이런 거를 푸는데 시간이 T와 S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간은 폴리가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X가 L에 속한다 라는 저 문제가 이제 T랑 S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프로버가 이 인터랙티브 프로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폴리노미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폴리노미엘이 걸리는 그런 걸 이제 생각해 보려고 생각한 거. 프로버가 있고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인터랙티브 프로프를 통해서 인터랙티브 프로프가 어느 정도까지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걸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은 인터랙티브 프로프를 통해서 어떻게 더 이피션트한 문제들 어떻게 베리파이어도 프로버가 오래 안 걸리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만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만. 이론적인 것보다 실용적인 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버라고 하는 건 그냥 파워풀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계산을 뭐 빠르게 할수 있는 서버 머신 같은 거예요. 뭐 파워풀 디바이스라고 해도 익스포넨셜 문제를 풀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빠르게 풀 뿐이지. 베리파이어는 그냥 약한 머신이에요. 뭐 인베디드 머신 같은 거,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게될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인터랙션을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버의 시간은 T랑 S,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주어진 문제, 우리가 풀려고 하는 어떤 문제가 T라는 시간과 S라는 공간이 필요한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T와 S의 폴리노미엘에 걸리는 그런 프로버를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relatively efficient하죠. 그러니까 원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시간이 뭐더 늘어난 건 아니에요. 그냥 폴리노미얼이에요. 원래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폴리노미얼인 그런 프로버고.
Verifier는 기본적으로 그냥 t랑 s에 대해서 폴리노멜 시간이 걸리는데 적어도 사실 이러면 그렇게 재미는 없죠. 왜냐하면 Verifier는 ts보다 더 적은 걸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가 원하는 거 뭐냐면 폴리노멜 시간이 걸리는 건데 어디에 대해서냐면 입력. 입력은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이 파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으면 이 파이에 입력이 주어질 때, 입출력이 주어질 때, 요거는 우리가 읽어야 되니까 그 길이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원래 문제는 t라는 거에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verify 할 때는 로그 t가 걸리게 하고, 그 다음에 공간도 얘는 s가 필요했잖아요. 공간도 로그 s가 되게 하는 이런 스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야. 사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GKSnark의 석싱트에 해당되는 거죠. 석싱트. 그래서 베리파이 하는데 시간이 빨리 걸리게 하는 이런 슈퍼패스트 베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예요. 결론만 말을 하자면 인터랙티브 풀풀 가지고는 모든 거에 로그가 되게 하는 저런 베리피케이션 스킴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저것까지는 안 되지만 저보다 좀 못한 그런 스킴을 보긴 하겠지만 인터랙티브 풀풀 가지고 저걸 만들기는 어렵고 우리가 이제 인터랙티브 풀 끝나고 PCP, Probably Checkable Proof을 배우게 되면 PCP를 가지고는 저렇게 이피션트한 베리파이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빠른 베리파이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프로버도 이피션트하죠. 프로버도 이피션트해요. 그러니까 원래 문제보다 더 크게 느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폴리노미얼이에요. 그래서 프로버도 이피션트하고 베리파이어도 이피션트. 뭐 슈퍼패스트 베리피케이션 매우 이피션트도 되고 적어도 그냥 TS에 비례하는 정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프로버 베리파이어 둘다 이피션트해야 되기 때문에 더블리 이피션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블리 이피션트. 더블리 이피션트는 프로버드 이피션트, 베리파이드 이피션트. 아마 16년도 논문이 뭐였죠? 제목이 Doubly Efficient Snark 이렇게 나온 논문이 뭐였죠? 제목이 기억나나요? 어쨌든 더블리 이피션트라고 얘기하는 건뭐 특별히 두 개가 아니라 프로버랑 베리파이어가 이피션트한 걸 더블리 이피션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블리 이피션트 인터랙티브 프루프에 대해서 할 텐데 자 인터랙티브 프루프 가지고 프로버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베리파이어도 매우 빠른 이런 걸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 바운디드 서킷에 대해서 바운디드 뎁스 서킷 나온 논문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GKR. GKR 논문. GKR 08 논문에 나온 논문 있죠. 뭐냐면, 그 바운디드 서킷이랑 뎁스 서킷이라고 하는, 뭐, 엔도, 엔, 그러니까 덧셈, 곱셈이잖아요. 우리는 모든 게. 그래서, 덧셈, 곱셈, 뭐, 이런 것들만 섞여 있는데. 자, 이런 게, 뭐, 그 다음 레이어에 또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서, 이 레이어들, 이게 뎁스죠?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가지고, 끝까지 올라가서 계산하는. 이런 뎁스가 이제 바운드 되어 있는.
이 뎁스에 이제 비례해서 시간이 걸리는 이런 서킷에 대해서 이피션트한 더블 이피션트한 프로토콜을 만들었죠. 직결공발에서 요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 suppose that 우리가 가정을 할 거예요. suppose that L, language라고 하는 건 is decided. 로그 S 공간 스페이스. 이건 특별히 필요 없겠네요. 그냥 decided by 사이즈는 S고 뎁스는 D가 필요한 그런 서킷을 쳐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런 레이어 있죠? 뎁스 요거는 D계가 있고 그다음 이런 서킷들이 있죠? 이런 서킷은 여기가 S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S계가 있고 S계 다 S 맥시멈 S계 맥시멈 S계가 있는 이런 걸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서킷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퍼블릭 코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퍼블릭 코인, 인터랙티브 프루프. 퍼블릭 코인이면 랜덤 값이 다 보이는 거죠. L에 대해서. 어떤 거냐면 프루버 타임, 프루버가 걸리는 시간은 자, 프루버는 이 서킷을 이벨류션을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원래 문제 자체가. 그래서 쭉 여기 이제 값이 막 주어질 거예요. 그렇죠? 이런 뭐 인풋들이 막 주어져 있을 거고. 이렇게 막 주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막 주어져 있을 거고. 이런 입력들에 대해서 쭉 계산하면 마지막 출력이 뭔가 딱 나오겠죠? 그렇죠? 마지막 출력이 딱 나올 텐데. 이런 거를 계산하려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얼마만큼 시간이 필요해요? 당연히 서킷을 다 계산해야 되니까 S 곱하기 D, 그렇죠? SD의 폴리노멜이 걸렸죠. 그래서 S와 D의 폴리노멜 시간이 걸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할 거예요. 이피션 프로그램을 생각할 거고 그 다음에 베리파이어 시간은 좀 빠를 거예요. 더. 베리파이어 타임은 자 사실 둘 다에 대해서 로그만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못 만들고 어떻게 만드냐면 D에 대해서는 그냥 비례하고 S에 대해서만 로그가 되냐 폴리노미얼 로가리즘 로그의 폴리노미얼이 되도록 이렇게 되는 스킨이 이제 GKR08 스킨이었죠 사실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프루버랑 베리파이어가 왔다 갔다 하죠 커뮤니케이션 양은 얼마일까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넘버 오브 라운드 이걸 다 따져보면 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대충 폴리노미아 로그 S만큼의 정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D번 이 정도가 이제 토탈 커뮤니케이션 양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스킴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이게 이제 GKR 스킨인 거죠. GKR 공판 스킨. 그래서 이렇게 서킷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 우리가 뎁스에 비례하고 옆으로 다는 S에 대해서는 로그만큼으로 비례하는 이런 스킨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브도 빠르고 그 폴리노미얼 정도밖에 안 걸리고 느려지지 않고 베리파이는 훨씬 더 빠르고 이런 스킨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해요. 뭐 아는 사람도 있고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먼저 이 서킷을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겠죠? 위에는 서킷 정의. 자, 레이어드 서킷을 우리가 정의할 거야. 레이어드 서킷인데 사실 이거 어리스메틱으로 우리가 확장을 할 거야. 확장하는 게 어리스메틱 서킷이죠. 덧셈과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는. 덧셈과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는 레이어드 서킷을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서킷은 어떤 C가 주어져 서킷 C가 주어져 있으면 얘는 입력이 N개고 출력은 하나 짜리 우리가 생각해 볼 거야. 그리고 width는 S 그리고 depth는 D 그리고 이 입력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width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입력은 여기 N개가 있어요. 입력은 그렇게 많으면 안 돼요. 이건 이제 뭐 N개. 입력은 N개고 이걸 가지고 이제 위에 서킷트리 줄기 또 덧셈, 곱셈 뭐 이렇게만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또뭐쭉 있을 거예요. 쭉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쭉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얘도 이렇게 막 연결이 되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막 연결이 되어 있고 뭐 여기도 연결이 막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출력은 한 개. 이거는 그냥 한 개. 그다음에 여기 입력은 그냥 N 개.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거는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이 옆으로는 S개, 이쪽으로는 D개, D뎁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서킷을 생각해 볼 거예요. 그리고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 어떤 숫자들이겠죠? 숫자들이고 이걸 계산하면 출력도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이런 걸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렇게 그렇지만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요? 제일 탑 레벨, 우리가 레벨 제로라고 할게요. 레벨 제로는 그냥 값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 값이 나오는 거고 그냥. 그다음에 레벨 1, 그 밑에 있는 거는 뭔가 뭐 여기는 이제 그거였죠. 뭐 점으로 찍은 게 사실 이제 덧셈 아니면 곱셈일 거예요. 덧셈 아니면 곱셈이고 밑에 뭔가 이렇게 계산해서 이쪽 주겠죠 이렇게. 줄 거고. 그 밑에 다시 또 다른 것들이 있어서 여기 이제 사용 안 하는 것들이 있어서 상관없어요. 여기 전체가 옆으로 S개 여기도 S개 다른 거겠죠? 얘도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거예요. 뭐 사용하지 않은 쪽으로 가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 입력은 최대 두 개까지만 돼요. 왜냐하면 덧셈 곱셈은 입력이 두 개니까. 그래서 fan이는 2예요. fan이는 여기가 크면 안 되겠죠. 입력은 하나 또는 두 개. 두 개가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V0 같은 경우에는 V0라고 하는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입력은 한 개, 인덱스. 여기에 사실은 뭐 많이 있겠지만 입력 어떤 인덱스 하나를 주면 그거에 해당되는 값을 토해내겠죠. V1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지금 하나, 두 개인데, 우리가 최대 S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S라고 인덱스를 주면, 뭐 0을 주면 여기 값이 나올 거고, 0이라는 인덱스를 주면 여기 값이 나올 거고, 1이라는 인덱스는 여기 값이 나올 거고, 2라는 걸 주면 여기 값이 나올 거고, 3, 뭐 S-,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를 주면 이거에 해당되는 어떤 값을 내보내는 함수가 주어지는 거고, 다음에 V2 같은 경우에는 역시 S가 주어지면 S 인덱스라고 했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당되는 결과 값들, 이 곱셈, 덧셈에 해당되는 게이트의 결과 값을 리턴하는 이런 함수가 될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할 거고, 이렇게 쭉 해서 레벨 D-1까지 가면 여기도 계속 서킷이 게이트가 있겠죠? 게이트 올라갈 거고, 마지막에 레벨 D가 되면 이게 마지막이죠? 이 마지막에는 여기서는 V D-1에서는 S를 주면 F. 여기까지는 다 S예요. 이렇게 막 올라갈 거고, D는 이제 입력에 해당되는 게될 거예요. 그래서 입력에 해당된다는 건 뭐냐면, 입력은 N개라고 했죠. 이 자체는 그냥 숫자 입력이에요. VD가 있고, 여기에 N 인덱스. 1번째는 이것과 2번, 3번. 이것들이 이제 막 사용이 되는 거겠죠. 막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주면, 시 되는 거죠. 자, 이런 서킷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이걸 우리가 레이어드 서킷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피션트하게 보이는지가 GKR 08년도 논문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보면은 뭔가 이제 레이어가 쭉쭉쭉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서는 뭔가 이제 계산을 쭉 하는 거고. 그래서 보면 게이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add 또는 multiplication, 덧셈 또는 곱셈이에요. 그래서 이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제 게이트를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덧셈이라고 하는 거는 add. 자, 지금 레벨이 0부터 d까지 있는데, 이 레벨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i라고 칩시다. i 번째 레이어, i 번째 레벨. 그 다음에 a가 출력이에요. B와 C가 입력이에요. 출력 인덱스. 이거는 입력 인덱스. 얘도 C도 입력 인덱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제 이 값은 두개 중에 하나로 우리가 세팅할 거예요. 1 아니면 0. 그래서 만약에 A가 실제로 있고, i-1에, 그리고 이게 어디선이면, 레이어 i 돼서, 그럼 1을 리턴하고 아니면 0을 리턴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이 example 같은 경우 보면, 이런 예그잼플 한번 봅시다. 레벨 1이란 게 있고, 레벨 1이라고 하고, 여기 위에 레벨 0이 있다고 쳐봐요. 0이 있고, 여기에 이제 덧셈 이렇게 있고, 이쪽 밑에 덧셈, 곱셈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쳐봐요. 여기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인덱스가 0이고, 인덱스 1이고, 2이고, 3이고, 4이고, 5고, 6이고. 얘는 인덱스가 0이겠죠.
자, 그러면 add좀 다르게 줍시다. 1이고 이거 2라고 쳐봐요. 그럼 여기 좀더쓸수 있으니까 곱하기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쳐봐요. 다르게 줍시다. 3, 4. 이 정도로 줍시다. 그리고 여기에 뭐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자, add 자, 레벨 4, 그러니까 레벨 4를 보는 거죠. 레벨 4에서 4로 됐지만 실제로 이제 게이트로 보면 우리가 레벨 3짜리를 보는 거예요. 레벨 4에서 자, 0번째 거가 있고 아래쪽에서 0번이고 그다음에 1번이고 자, 이거는 1일까요? 0일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거 말하는 게 자, 이게 4니까 우리가 이제 이 레벨 3에 있는 요 값들을 보는 거죠. 이 값들을 보는 거고 그중에서 0번 0번에 해당되는 거가 여기죠. 첫 번째 거 0번에 해당되는 게 일단 덧셈이에요. 덧셈이죠. 일단 덧셈이에요. 그래서 0번에 해당되는 게 덧셈이고, 그다음에 이거에 입력에 해당되는 거, 그게 보니까 아래쪽에서 0번과 1번한테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은 1이 맞는 거죠. add 0, 0, 0은 얼마일까요? 이 값은 우리가 이첫 번째 걸 보니까 덧셈은 맞고 그다음에 여기 아래쪽 인덱스가 0이고 또 0이 아니죠. 두 개가 온게 아니죠. 그래서 이 값은 거짓이니까 0이 되고 add 1 0 2 이건 얼마일까요? 자, 얘는 레벨 3짜리를 보고, 4로 돼 있으니까 3짜리를 보고, 봤더니 이게 곱하기죠? 곱하기니까 볼 것도 없이 그냥 얘는 무조건 0이죠. 인덱스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 1번이라고 하는 건 0에서 오고, 2에서 오는 건 인덱스 맞는데, 그게 add가 아니죠. 곱셈이죠. 그래서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맞을 때만 1이고, 안 맞는 건다 0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맞는 걸쭉 써보면, 실제로 1이 되는 것들은 001이랑 그다음에 0, 1, 2, 3, 4. 4번만 있겠네요. 4고 4가 뭐 이렇게 왔다고 치면 4, 3, 4. 얘만 1이겠죠. 그래서 이두 개만 이러고 나머지는 다 0이죠. add 값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multiplication도 똑같이 정의할 거예요. a, b, c라고 하고 똑같이 우리가 1, 0이고 다만 다른 게 있다면 i-1이 multiplication이에요. 그러면 1이고 아니면 0.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 mul 4 어떤 것만 지금 1이에요? 1. 1은 어디서 온 거냐면 0과 2에서 얘만 1이고 나머지 또 mul 2 1, 2. 이것도 1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 3은 이두 개라고 치면, 뭘, 3, 3, 3. 이게 1이고. 나머지 값들은 다 0이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제, 값을 정의할 거예요. 이런, 서킷이라고 하는 걸, 이제 이런 걸로 인덱스를 가지는
이런 함수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A, B, C가 주어지면 인덱스 값이 주어지면 0 아니면 1을 리턴하는 그런 함수를 다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정의되면 사실 이게 바로 나타내는 게이 서킷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이 V0라고 하는 건 뭐냐면 V0. V0는 지금 보면 입력이 그러니까 인덱스에 해당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죠. 왜? 게이트 하나고 그거 받아서 그냥 출력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출력은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그냥 사실은 1밖에 없어요. 인덱스가 1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1밖에 없는 건데 밑에는 지금 S계가 있죠. S계가 뭐얘두개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거는 뭐 연결이 없는 뭐 그런 형태겠죠. 어쨌든 값은 있겠죠. 얘네들도. 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값은 뭐냐면 두 개를 합친 거죠. add 자, layer 1, level 1 밑에 있는 거 쓰고 인덱스가 아웃풋이 1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인덱스가 BC. 이 BC라고 하는 건 레벨 1에서 여기 레벨 1에서 가질 수 있는 인덱스니까 0부터 S-1까지. 그래서 BC는 S.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이거가 1인 거는 실제로 여기 이 게이트, 레벨 0 게이트에 들어오는 두 개가 뭔가 있다는 거죠. 두개 들어오는 거가 있는 경우에 1이고 나머지는 아닐 테니까. 그게 add인 경우에는 add 1, 1, BC가 1일 거고, multiplication은 뭘 1, 1, BC가 1이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 아래쪽에 있는 값, 이 출력 값의 합이 이제 이 게이트 입력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만약에 V0, 레벨 0, 0에 있는 게 이제 덧셈이라고 쳐봐요. 덧셈 게이트고 밑에 이렇게 두 개가 올라오는 거였다고 쳐봐요. 레벨 1에서. 그러면 이 출력은 이두 값을 더한 게 출력이겠죠. 그렇죠? 이 값은 뭐냐면 V1, 1에다가 지금 이 인덱스가 B라고 그랬죠? B를 넣었을 때 값. 그리고 여기는 옆에 거는 V1에다가 인덱스를 C를 넣었을 때 값. C 되는 거죠. 그거를 두 개를 더하면 그러면 V0, 1, 요 아웃풋의 값이 되는 거죠. 이게 덧셈인 경우에. 그 다음에 이게 덧셈이 아니라 곱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곱셈. 1, 2, 치고. 이게 맞는 경우는 1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밑에 있는 V1, B랑 V1, C에 나온 값을 곱한 게 나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V0, 1 같은 경우는 사실 add 1, B, 1, BC, 뭘 1, 1, BC로 했지만 이 중에서 1이 되는 값은 딱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게이트가 하나만 있을 거고 나머지 다 0일 거고 그 하나에 대응되는 값이 뭐 덧셈이든 곱셈이 돼서 출력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V1의 어떤 값은 어떻게 될까? V1에다 예를 들어서 인덱스를 A를 줬다. 그러면 이 V1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A라고 쳐봐요. 이게 A번째예요. A번째. 그러면 이 A번째에는 레벨 2에서 뭔가 두 개가 올라오겠죠. 이게 B번째랑 C번째겠죠. 그래서 얘도 보면 BC에 해당되는 거 우리가 당연히 다 이터레이트 해주고 그중에서 자, 출력은 A번째고 입력은 B번째랑 C번째가 참이고 그 경우에는 이값 자체는 레벨 2에서 올라오는 B번째 값은 V2의 B 값일 거고 V2의 C 값일 거고 그다음에 멀티플리케이션도 두 번째 A 출력, A번째 출력, B번째, C번째 그다음에 V2, E, V2, C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계속, 그러니까 V0,1이란 걸 계산을 하려면, 얘를 계산을 하려면, add 1, 1, b,c랑 mol 1, 1, b,c는 원래 서킷이 주어지는 값이죠. 우리가 모르는 값은 V1 B값, V1 C값을 모르는 거고, V1 B값, V1 C값 이런 것들은 V1, 그러니까 V1X 이런 값을 알면 되겠죠. 이런 함수를. 이런 함수는 밑에 있는 V1 이렇게 A라고. A가 이제 뭐 변수니까 A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또 가면 계속 우리가 내려갈 수 있겠죠. 자, 이거를 리커시브하게 계속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V0 1값만 우리가 다 계산을 해내면 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증명할 때 사실 이게 더센걸 계속 해가는 거죠. 서메이션 계속 해가는 거. 뭐랑 같은 거냐면 썸체크 프로토콜이랑 같은 거예요. 썸체크를 하는 거, 썸을 하는 거. 자, 이 썸체크를 할때 우리가 썼던 게 뭐냐면 로우 디그리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걸 썼죠. 뭐냐면 자, 이거 어떤 함수라고 볼수 있어요. 함수. 이 함수값이 같은지. 자, 요거 자체를 이제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V1 A를 넣었을 때저 값이 뭐가 나올 텐데 그 값이 정말 이게 맞다. 이런 걸 어떻게 체크할 거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F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F라는 함수가 D 도메인을 넣으면 어떤 출력이 나오는 그런 함수예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 뭐냐면 얘를 익스텐션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익스텐션을 하고 싶으냐면 새로운 F hat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건데 얘는 좀더 넓은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예요. 우리가 이제 도메인이 시작보다 작다고 쳐봅시다. 정의역이 공역보다 작다고 쳐봐요. 자, fhash라고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fhash에다가 d값들을 재는 것. fhash에다가 x자리에다 d에 있는 원수들을 집어넣으면 전부 다 원래 f라는 함수랑 같은 거예요. 즉 여기 값이 원래 이제 여기가 F라는 거고 이쪽도 원래 F인데 이 중에서 몇 개만 D겠죠. D는 뭐이 정도밖에 없어요. D. 그래서 요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함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더 확장했을 때도 뭔가 계속 맞아떨어지게 이 안에 있는 거는 D랑 똑같은 거고 원래 주어져 있는 F랑 같은 거고 이 바깥에서는 이거 그대로 확장 그런 거를 우리가 찾을 텐데 뭘 해야 되냐면 F라고 하는 함수는 디그리가 도메인 D 크기보다 작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점의 크기가 점이 막 주어졌을 때 점이 D개가 주어지면 디그리가 D보다 작은. 점이 예를 들어서 5개가 주어졌다. 즉 D의 사이즈죠. 그러면 디그리는 4차 이하가 되게. 원래 점이 2개 주면 1차고 3개 주면 2차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4차 이하가 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로우 디그리 익스텐션이라고 부르죠. 자,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함수를 확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얘를. 왜냐면 우리가 이제 썸체크 프로토콜을 쓰려고 하니까. 썸체크 프로토콜에서 뭔가 폴리노멜을 주면 랜덤 값을 집어넣어 주잖아요. 썸체크 프로토콜 기억이 나죠? 어떻게 들어갔냐면 썸체크 프로토콜에서 프로보랑 네르파이가 있으면 뭔가 폴리노멜을 딱 주면 그러면 원래 이 폴리노멜 그러니까 원래 폴리노멜은 F로 줘야 되는데 이거에 뭐 로우디그리 익스텐션 어떤 함수를 주면 이거에 대해서 이 안에 들어갈 게 원래는 주어져 있는 게좀 작은 범위인데 그걸 더 크게 늘려서 들어가는 걸뭐 R1이다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F의 R1 값이 뭔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R1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F에 들어가는 R1이
D가 아니고 D는 작은 거고 F는 훨씬 큰 거고 훨씬 큰 랜덤을 줘가지고 이게 맞춰 나가는 게 섬세 프로토콜이 있죠. 그래서 로드 유니스테이션을 우리가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줄쳐져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이제 로드 유니스테이션을 할 텐데 자, 이 로드 유니스테이션을 할때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자, 여기 보면 이게 A가 지금 변수잖아요. 초록색을 쓸게요. A가 변수잖아요. 이게 변수예요. 여기도 똑같이 변수에 해당되는 게 여기가 변수. Add 쪽 이게 변수. Multiplied 쪽이 변수예요. 그렇죠? 이두 개가 변수예요. 그래서 뭐 Add to, Mult to 이거를 우리가 A에 관련된 변수라 볼수 있고, 나머지들은 B, C들은 sum 안에 들어가 있죠? 이 B, C들은 sum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뭐 대충 간략하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어떤 D라고 하는 변수라고 칠까요? D라고 하는 변수가 도메인 D에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이 D에 관련된 것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뭐 V2B 더하기 V2C가 될 수도 있고, V2 곱하기 V2C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이제 FD라고 얘기하고, 이런 값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이것에 들이 같진 않지만, 로우 디크리스 인스테이션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언제 참이 되냐면 x가 d인 경우에는 이 값이 1이 돼야 되고, 그 앞에 개수를 우리가 이제 i라고 할게요. d 이제 도메인은 d로 주어져 있고 여기가 d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dd 그러니까 우리가 2라고 합시다. 이거를 d가 d 안에 들어가고 2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얘는 x가 여기 이제 x도 들어가죠. 함수니까 얘는 x가 2면 1이고 아니면 0을 리턴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x가 2면 1이고 0, 다른 값이면 0인 그런 함수고, 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게 이거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뭐, 마그랑제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뭐, B라고 치면, B라고 하는 값이 도메인 D에서 2라고 하는 걸뺀 거를 다 곱한 거. 그 다음에, 2 빼기 b 이렇게 넣으면 x에다 2를 넣으면 그러면 위에 분자 분모 나눠줘서 1이 될 거고 x에다가 2 아닌 값을 넣으면 x가 어떤 도메인 중에 하나인데 d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2가 아니면 0이 나오겠죠. 그래서 분자가 0이 되니까 이거 라그랑제 코이피션트죠. 라그랑제 코이피션트 우리가 저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f head x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fx라고 하는 거를 로드 익스텐션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대로 여기 위에다 적용을 해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 식을 위쪽에다가 적용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쪽에서 보면 이 라그랑제 이쪽에서 보면 여기 x가 있고 여기 e가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거를 뭐 모양은 대충 될것 같은데 문제는 이 모양이 썸체크 프로토콜을 돌릴 수 있는 모양인가요? 이게 썸체크 프로토콜이 돌아가는 모양이에요. 썸체크를 할수 있는 모양인가요?
썸체크를 하려면 썸체크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뭐 시그마 이렇게 시그마들이 있고 여기 이제 F하고 변수들을 쓰죠. X1, X2, X3. 그러니까 폴리노메라 이렇게 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하나만 써도 되겠다. 다 쓰시. X1, X2, X3.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게 썸체크 프로토콜에서 함수야. 그래서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그리고 앞에는 모두 변수들이 나타나죠. 여기서는 다 변수에 대한 변수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위에 거를 보면, 파란색 네모를 보면, 여기에는 지금 뭔가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2라고 하는 게 sum 안에 밑에 인덱스로 있으니까 얘도 뭐가 돼야 돼요? 변수로 표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함수잖아요. 그렇죠? 얘는 f2는 변수가 괜찮은데 얘는 지금 x가 주어져 있고 2가 주어져 있는데 2는 지금 파라미터로 주어져 있죠. 왜냐하면 밑에 이 값은 원래 이제 이렇게 표현될 거였는데 이렇게 표현되게 되면 2가 변수가 될수 없죠. 왜냐하면 분모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폴리노미엘을 생각하니까 다항식을 생각하니까 다항식을 나누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i라고 하는 코에피션트를 1을 그냥 변수로 보고 이렇게 써버리면 얘는 이에 대한 다항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쟤를 이런 라그랑제 코피션트 모양이 아닌 다항식 모양으로 만들까? 우리가 원하는 성질은 x랑 2가 같으면 1이고 아니면 0을 리틀었는데 폴리노미이래야 돼요. 자,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i, d, e, x 이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우리가 i, d고 입력이 두 개, e랑 x가 되게 하는. 그래서 E와 X가 같으면 1, 다르면 0이 되면은 이런 함수를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폴리노미알로. 그러니까 얘가 이제 폴리노미알이 돼요. 다항식이어야 돼요. E와 X에 대해서. 자, 이걸 어떻게 만드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즉, ID가 있고 Y, X. 둘다 변수죠? 둘다 변수인데 다 폴리노미알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썸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거야. A라고 하는 건 그냥 상수 값들이에요. D 안에 있는 상수 값들이고, I, D, A, Y. 곱하기 I, D, A, X 이렇게 섞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Y랑 X가 같아요. 같으면 뭐 같은 어떤 값이 있겠죠? 그 값인 경우에는 이게 뭐 A였다. 그러면 그 특정한 A에 대해서는 이게 1이고 1이고 1 곱하기 돼서 1이 되고 나머지 경우는 다 0이니까 1 더하기 0 해서 1이 나올 거고, 만약에 y랑 x가 달라요. 다르면 어떤 경우에는 얘가 뭐 y는 b고 x는 a였다고 치면 이 값은 뭐 a가 돌아다 보면은 1이 되겠지만 그때는 이쪽 값이 0일 거고, 이쪽 값이 이제 오른쪽 값이 1인 경우에는 당연히 왼쪽 값이 0일 거고, 그래서 이건 다 어떤 경우에도 1이 되는 경우가 없죠. 둘 다. 그래서 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y랑 x가 같으면 그러면 1이 되는 경우 한 가지 있을 거고 y랑 x가 다르면 다 0이겠죠. 그래서 합을 더하면 0이 나와요. 그래서 이 id x y, x라는 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그럼 이건 이제 폴리노미이죠. 왜냐하면 a라고 하는 건 상수니까 이거 자체가 폴리노미이고 y에 대한 폴리노미이고 얘도 x에 대한 폴리노미이니까 두개 곱해도 XY에 대한 폴리노메르죠. 그래서 폴리노메르를 해서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id,이라고 하는 거를 새로운 식으로, 이런 걸로 변수화 시켜가지고 새로운 폴리노멜로 우리가 바꿔서 쓸 거예요. 바로 쓰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양을 쓰지 않고 폴리노멜 되어 있는 이거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 뭐 지금 변수 x 하나짜리였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인덱스를 이렇게 쭉쭉쭉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인덱스를 사실 나중에 여기서 바이너리를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바이너리가 0, 1, 0, 1, 0, 1 이렇게 돼서 우리가 변수가 여러 개 필요한 그런 게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썸에 보면 여기서는 썸에서는 여기 봅시다. 노란색 있는 부분. 시그마에서 S라고 인덱스로 되어 있지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 부분을 S라고 하는 것도 인덱스니까 이거를 이제 변수 여러 개로 해서 나타낼 거야. 뭐 B라고 하는 거를 B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0에서부터 뭐 S 빼기 1인데 이거를 B0, B1, B2 이런 변수로 나타낼 거야. 바이너리로. B 뭐 L-1 해가지고 0, 0, 0, 0 이게 이제 0을 나타내고 0, 0, 0, 1 해서 쭉 해서 뭐 11, 111 이렇게 하면 뭐 S가 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거기 때문에 다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다변수 B0, B1 이런 식으로 다 더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기 때문에 이거를 위한 제 로드 익스텐션을 보려고 해요. 지금 보려고 하는 게 로드 익스텐션이고 변수가 하나짜리가 아니라 X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거.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같은 말이죠, 사실은. F가 있고, 도메인이 있는데, 변수가 N개가 있고, 출력도 N개가 나오는 이런 함수. 출력은 F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건 로드 그리스텐션. 똑같이 새로운 걸 만들 건데, 이제 입력이 여러 개, 이게 N개짜리죠. 얘가, 이제 입력이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각각이 D가 아니라 F로 늘어난 거죠. 그런데 어떤 걸 만족해야 되냐면 F에다가 이 도메인에 해당되는 걸 넣게 되면 원래 F에서는 원래 F랑 동일하게 되는 그리고 각각의 변수들의 차수가 D보다 작게 되는 각각의 변수의 차수가 D보다 작게 되면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건 다변수고, 자, 아까랑 똑같죠? 이거랑 똑같은데 이제 A 2라고 돼 있었나요? 우리가 2라고 썼죠. E 벡터가 있고 얘가 DM에 속하고. 그 모든 경우를 다 따져보는 거죠. 다쭉 돌아가면서 뭐가 되냐면 라그랑제인데 도메인은 DM에서 되는 건데 우리가 변수를 두개 줬죠. E랑 그 다음에 X 이게 같은 경우 1이고 다른 경우는 0이 돼. 그리고 이게 F E 벡터 이렇게 이렇게 줄 거고, 당연히 이 값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된다고 했냐면, 두개 변수짜리이기 때문에, 시그마, 자가이, 이랑,
x의 공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폴리노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의 다 세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모양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이제 V0를 할 건데, V0를 할 건데, 얘도 이제 V0X, V0X라고 하는 건 인덱스였잖아요. 1밖에 없는 거였지만, 이걸 우리가 뭐 00001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걸 이제 변수화를 시킬 거예요. 얘를 변수화. 변수화를 시키는데, 뭐 렌즈 좀 크게 잡아서, M개짜리 도메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 입력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Z라고 할게요. Z고 얘는 로우 니글 익스텐션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할 거고 V0 원래 이제 V0인데 이거를 로우 니글이션을 한 거예요. Z로 만들 거고 얘는 뭘로 정의될 거냐면 원래 V0가 뭐였죠? 1로 지어졌었던 거. 썸 B와 C가 S에 들어가고 뭐 add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죠? add 1, BC V1B V1C 이런 식으로 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죠? 얘를 우리가 로우 디그리 인서트를 하는 거예요. V0G 벡터라고. 그래서 요 값에 해당되는 게 이제 여기 F가 되는 거고, 이쪽 F X 벡터가 여기 V X가 되는 거고.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써야 될건 뭐냐면 그 자리에 그대로 쓰면 돼요. 우리는 그냥 이 대신 A라고 쓸게요. 사실은 V0는 A가 1밖에 없지만 그냥 이걸 A라 쓸게요. A라 쓰면 되겠죠. 도메인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사실은. 원노트가 멈춰서 기다려보세요. 자, 다시 이제 우리가 랩핑을 시킬 텐데 V0 A라고 쓸 거고 또 그냥 A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AB, ABC 변수화 시켰어요. 그래서 A가 도메인에 들어가는 경우, 사실 A가 1인 경우죠. 1인 경우에만 같고 나머지 경우는 다 다른 경우죠. 그래서 1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이제 다변수로 뭐 00001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 그대로 쓰면 A 벡터라고 하는 게 도메인 안에 들어가는 경우 얘는 I, D, M, A 벡터 그다음에 X에 해당되는 게 우리 Z였죠. Z 벡터 쓰고 F로 그대로 쓰면 되죠. V0A 이걸 그대로 쓰면 돼요. V0 이 벡터를 그대로 쓰면 돼. 그거 이거 해당되는 값은 뭐냐면 이 값이 다시 써보면 A 벡터, Z 벡터 실제로 V0에 해당되는 게 BC 사실 다 이제 우리가 인덱스를 다 벡터화 시킨 거예요. 바이너리로 바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add 같은 경우 이것도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다 로드리그리 익스텐션을 한 거야. add 1 로드리그리 익스텐션을 했어요. a 벡터, b 벡터, c 벡터. 그래서 뭐 어쨌든 a, b, c가 도면 안에 있으면 다 원래 a add 1이랑 같은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v1도 다 로드리그리 익스텐션을 했어요. 로드 익스텐션 했다고 쳐요. 얘도 로드 익스텐션 로드 익스텐션을 했고, 왜냐하면 다 폴리노메르니까 할 수가 있죠. 값이 있으니까 폴리노메르 만들 수 있죠. v1 벡터 b, v1 벡터 c. 이런 식으로 이제 로드 익스텐션을 다 해가지고 만든 게 V0 헷지제트예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값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죠. V0 헷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자체는 시그마가 그냥 붙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시그마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이 A, B, C에 대한 변수로 다 주어져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랑 같은 거냐면, 사실 썸체크 프로토콜을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거죠. 썸체크 프로토콜 다 돌려요. 자, A 벡터 B 벡터, C 벡터인데 A 벡터라고 하는 건뭐 A1, B1 이렇게 돼 있으니까 A1, 뭐 A2 이런 식으로 이제 랜덤을 막 주겠죠. 줘가지고 쭉 해서 AN까지 가면 A 벡터에 대한 거다 하고, 그다음에 뭐 B1, B2 줘가지고 B 벡터에 있는 거다 하고 랜덤, 마지막에 뭐 C에 있는 것도 다 해서 CM 보면 C 벡터에 있는 것도 다 하고, 이게 썸체크를 쭉 돌리면, 그러면 아, 이 값을 계산한 게 이게 맞다, 이걸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 썸체크 프로토콜을 돌릴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돌릴 텐데, 문제는 이걸 레벨 0의 값을 다음은 적게 되는 건데, 이걸 계산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레벨 1에 있는 값이 필요해요. 레벨 1에 있는 V1 햇에 B를 넣은 값이랑 V1 햇에 C벡터를 넣은, 그러니까 두 개의 벡터를 넣은 값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그럼 저게 만 이게 이제 뭐 어떤 값이 나오겠죠? 이게 뮤1이 나오고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가 나오고 이제 베타가 나와요. 그럼 이게 맞다는 거를 또 증명을 해야 될 거네요. 저게 맞다는 걸 증명하려면 이걸 위해선 또 V1 벡터 V2에 뭔가 또 있을 거고, B' 그다음에 V2 C' 이런 게 있어야 될 거고, 얘 오른쪽에 있는 걸 하기 위해서는 또 V2, 뭐 B2 프라임, V2, C2 프라임 이런 게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레벨 할 때마다 좀두 배씩 커지면, 그러면 이거 로그 사이즈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합쳐야 돼요. 뭔가 합쳐가지고 이두 개를 체크하는 걸 각각 하지 말고 하나로 합쳐서 줄여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레이어에 대해서는, V0에 대해서는 뭔가 할수 있는데, V1에 할땐두 개야 되고, V2에 할땐또두 개야 되고, 또두 개야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거 할때두 개인데 밑으로 할 때는 다시 또 합쳐 하나로 해서 또두 개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합치는 게 필요해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는 거는 V0 이 값. 이 Z벡터라고 하는 건뭐 실제로 이제 아웃풋에 해당되는 인덱스예요. 뭐 0, 0, 0, 0, 0, 0, 0,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인덱스고 이 값이 뭔다. 이게 이제 뭐 뮤다. 이런 거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는데 해보면 시그마가 A에 대해서 뭐 있고 B에 대해서 있고 C에 대해서 있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제 프로토콜을 돌리면 뭐가 되냐면 ID 이런 폴리노메알은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었죠. A, Z, 그다음에 add 1, add A, B, C, V1, at B, V1, at C, null, C, V1, at B, V1, at C.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 앞에 이제 시그마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지금. 원래. 근데 이제 우리가 썸체크 프로토콜을 넣으면 이 시그마들은 다 필요 없어지고 어떻게 되냐면 변수들이 다 어떤 랜덤 값으로 다 치환이 되죠. 그래서 이 변수들. 썸 밑에 있는 이 인덱스에 있던 이 변수들이 다 어떤 랜덤으로 뽑힌 값으로 치환이 될 거예요.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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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이 다 랜덤으로 뽑힌 어떤 값으로 치환이 되면서 증명이 끝나게 되죠. 시그마는 사라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요 값과 V1 핵과 V1 핵 C 값을 알아야 돼요. 더하고 곱하기 할 때. 그래서 자 이걸 하려면 프로버가 있고 베리파이가 있으면 프로버가 이제 이 값을 주겠죠. V1 at B 값은 고정한 값, 우리가 이제 밑으로 칠게요. 이 고정한 거, 랜덤으로 뽑은 값이에요. 이 값은 얼마이고, V1 at C 값은 얼마다. 이렇게 줄 거예요. 이걸 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뮤가 맞다 이런 걸 체크를 할 테니까, 베리파이어가. 그래서 뭐이 값이 뭐 알파로 주어져 있고, 베타로 주어져 있는 거야. 이건 F1에 들어간 값을. 주어지면 베리파이어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주어져 있는 뮤 값이라고 하는 게 A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고정되어 있는 값이죠. 베리파이어가 뽑은 값. 그다음에 뭐 어쨌든 인덱스였고 이거랑 그다음 위에 있는 이 값들 다 애도 어쩌고 저쩌고부터 해서 이거는 그다음에 알파 값 더하기 베타 해당되는 값 그다음에 더하기 뭐뭘 해당되는 거랑 알파 베타 값 이제 요식이 만족하는지를 체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랜덤을 집어넣은 그런 값을 가지고 이게 맞다 이런 거를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려니까 두 개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즉 알파가 V1 해서다가 베리파이가 뽑은 B, 베리파이가 뽑은 B 랜덤을 집어넣은 값이고, 그리고 베타라고 하는 거는 V2, V1 그 아래 레이어에서 C를 집어넣은 랜덤을 해서 집어넣은 이거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각각을 하면 이제 두 배씩 커지니까 합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베리파이가 합치기 위한 랜덤 변수를 줘요. 랜덤을 두개 뽑아가지고 S와 T를 주고 나서 프로버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러면 S랑 알파 더하기 T랑 베타를 곱한 게 S랑 V1 at B 더하기 T랑 V1 at C 물론 이거는 랜덤으로 뽑혀 있는 이거랑 같다는 거를 증명을 해주면 돼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에스랑 알파 더하기 t 곱하기 베타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쪽 v1 hat 이 값을 우리가 또 이제 뭐 해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S알파 더하기 T베타라고 하는 그런 이제 폴리노미아를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런 폴리노미아를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알파 쪽만 생각을 해보면 알파 쪽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얘를 계산할 V1 hat B를 계산하려면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거야. 아래쪽이 하나 필요하겠죠? 이제 위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V0 hat Z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계산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V1 hat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I, D, N이고 그 다음에 이제 B잖아요. B 벡터. B 벡터니까 B 벡터고 사실 고정이 되어 있겠죠. 뭔가 고정이 되어 있는 어떤 값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A, F 계속하는 A, F 이렇게 들어갈 거고 A 프라임 그 다음에 똑같은 모양을 쓰겠죠. 여기다가 시그마 B 프라임 C 프라임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add 2 hat 이렇게 해가지고 A1 프라임 B 프라임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이런 식으로 하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V2 hat에 B 프라임 V2 hat에 C 프라임 이렇게 하고 멀티플리케이션도 그 다음 레이어 하고 V2 hat B 프라임 V2 hat C 프라임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이제 요 위에 있는 게 알파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S가 곱해져 있는 거고 밑에는 똑같은데 T가 곱해져 있는 건데 모양이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프라임이고 DM이고 IDM이고 달라지는 게 있다면 여긴 C 고정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C 해서 언더바 있는 우리 랜덤으로 뽑은 것들 그 다음에 여기는 A 프라임에 똑같아요. 나머지는 똑같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정리를 해서 보면 시그마를 다 똑같이 묶고 뭐만 달라지는 거예요? S 곱하기 I, D, M T 곱하기 I, D, M 나머지는 다 동일하죠. 나머지 이쪽은 다 동일해요. 근데 사실 이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냐면 이거 그냥 이거 합치면 이것도 그냥 폴리노미래죠. 이게 폴리노미래요. 왜냐하면 B랑 C랑 고정되어 있는 값이니까 A에 관련돼서 그냥 폴리노미래요. 그래서 저거 그냥 하나의 폴리노미라고 볼수 있어요. 전체가. 그래서 하나의 폴리노미래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계산을 하면 그러면 계산을 하려면 이제 뭐 필요하냐면 여기서 subject v2 hat의 b 프라임 값과 v2 hat의
C'에 이것들이 고정되어 있는 값.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프로버가 보내야 되겠죠. 프로버가 쭉 보내는 것이 뭐냐면 V2 해세 E'에 고정된 랜덤. 그 프로토콜 돌리고 나면 베리파이랑 그러면 베리파이가 막 주겠죠. 뭔가 줘가지고 B 프라임 헷도 고정 B 프라임도 고정시키고 C 프라임도 다 고정을 시키겠죠. 그렇죠? 이 값을 줄 거고 이 값을 주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알파 프라임이라고 하고 이걸 베타 프라임이라고 해요. 이걸 가지고 뭘 계산할 수 있냐면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을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하면 오케이 이 주어져 있는 값 다가 이제 뭐 해당되는 것을 다 받았겠죠. 받아서 쭉 해서 집어넣으면 S랑 업적으로 되어 있고 이제 이건 없어지겠죠. 다 없어지고 뭐 해당되는 값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집어넣어가지고 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를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맞는지는 또 어떻게 하냐면 이걸 위해서 두 개를 또 합쳐야 되니까 또 다른 걸 보내는 거죠. 계속. 그러면 또 얘가 그 다음번에 뭐 알파 2 프라임, 베타 2 프라임 또 보내겠죠. 그래서 이거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이 레벨 D까지 가겠죠. 레벨 D가 되면 VD 레벨의 어떤 값? 자, 요 값은 이제 주어져 있는 값이죠, 원래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값 하나가 있을 거고, 값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값 하나에 대해서 이걸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인덱스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 거, 옆에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다른 거에 대해서도 쭉 체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있는 D 레벨에서는 이런 입력이 지금 N개였죠. 입력이 N개였어요. 따라서 이 프로토콜 자체를 N번 돌리면 돼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 한번 돌리는데 우리가 필요한 게 얼마냐면, 이제 뎁스가 자, 한 뎁스만 원 레벨마다 썸 체크를 한 번씩 돌려야 돼요. 썸 체크를. 그래서 썸 체크를 수행하려면 지금 보면 시그마가 있고 A 벡터, B 벡터, C 벡터가 있는데 이 A 벡터라고 하는 게 뭐냐면 ABC 벡터라고 하는 게 다, 기껏 해야지 S라는 레인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S라는 레인지를 나타내려면 벡터로 보면 우리가 로그 S 비트가 있으면 되겠죠. 인덱스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 벡터 크기는 B벡터, C벡터 크기는 다 로그 S보다는 작은 걸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B 벡터의 크기가 다 로그 S에 비례되는 거니까 이거 자체 왔다 갔다 라운드 자체는 로그 폴리 로그 S만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 폴리 로그 S만에 다 왔다 갔다를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리파이랑 폴리 로그 S만 계산하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D레벨에 있으니까 D레벨이 필요한 거죠. D레벨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모두 입력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입력이니까 N개니까 N번 이렇게 돌리면 이게 베리파이 타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르게 쓰면 N 곱하기 폴리 D랑 그냥 로그라고 씁시다. 폴리 로그 D 로그 S 이렇게 나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양을 보면
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필요한 게뭐 상수인데, 그게 지금 썸체크를 위해서 로그 S번 갔었죠. 로그 S번 해야 되고, 이런 게 D계가 있는 거고. 이렇게 보면 될 거고, 프로버 시간은 우리가 원래 계산했던 거랑 똑같죠. 프로버가 이걸 n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폴리노미아 타임 안에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할수 있었냐면, 바운디드 뎁스, 즉 뎁스 d이고 그다음에 옆으로 위드가 s계가 있는 그런 서킷에 대해서는 각각 레벨에 대해서 우리가 썸체크 프로토콜을 들리고, 그다음에 레벨과 레벨 간에는 값이 맞다는 걸 체크해 주는데, 이게 두 배가 되니까 뭐 알파 베타 이런 걸 곱해 가지고 이제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체크하는 식으로 해서 쭉 레벨과 레벨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 체크해 주는 거고, 레벨 안에서는 썸체크 프로토콜 돌리고 해 가지고 끝까지 내려가면 우리가 이제 출력과 입력에 대해서 공개가 맞다는 거를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각각의 입력에 대해서. 그래서 각각의 입력에 대해서 다 따로따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n이 곱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입력의 수 n이 크면 안 돼요. 입력의 수가 너무 커지면 시간이 n에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n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경우에는 충분히 쓸만한 그런 걸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본건 뭐냐면, interactive proof, double efficient, proof도 efficient하고 verified efficient. 즉 프로버도 원래 문제보다 많이 느려지지 않고 폴리노미아 정도만 더 걸리는 거고, 프로브 시간도 폴리노미아 1이 돼야 되고, 베리파이어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TS에 비례하는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슈퍼패스트 베리피케이션을 얘기하는 경우에는 로그 t 그리고 로그 s 시간이 걸리는, 입력에는 그냥 비례하고, 이런 거를 우리 슈퍼패스트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걸 만들면 좋은데, 인터랙티브 프루프로는 이제 이런 슈퍼패스트까지는 못 가고, 우리가 만들 수 있었던 게 d 로그 이제 s. 여기서 s는 위에 있는 s랑 좀 다르죠. 조금 다르죠. 이거는 이제 width, 서킷의 width. 그래서 d에 대해서는 로그가 안 되는 이런 걸 우리가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걸 만들 수 있느냐? 슈퍼패스트 베리피케이션 되는 이런 스킬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거를 인터랙트 프루프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울 PCP, probabilistic checkable 프루프로는 가능하죠. 제 PCP에서는 뭐 인터랙트 프루프와 다른 점이 뭐냐면, 인터랙트 프루프에서는 그냥 물어보면 답해주고, 물어보면 답해주는 거예요. 하나에 대해서 하나씩 답을 해주는 거고, PCP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뭔가 큰걸 하나 내보내는 거죠. 복잡한 걸큰걸 내보내고, 그래서 이건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 안에 대해서 얘가 뭔가 원하는 대로 아무 의미의 것을 체크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프로버가 보낼 때 이미 큰거 하나를 딱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베리파이어는 이 중에서 일부만 체크해 봐도, 몇 개만 탁탁 체크해봐도 이게 맞다는 거는 높은 확률로 이게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확인해 볼수 있는 이런 방법이 돼서, PCP로는 이제 우리가 슈퍼패스트 베리피케이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는 나중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PCP가 더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이 없으면 여기까지. PCP는 non-interactive인가요? PCP는 기본적으로는
아니, 인터랙티브가 실제로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돼요. PCP는 개념적으로는 나중에 하겠지만. 프로버가 뭔가 커다란 오라클이라고 하는 오라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큰 어떤 값을 이렇게 내보내고 프루프한 걸 내보내고 베리파이가 여기서 읽어가는 거를 하는데 이게 랜덤리 읽는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구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프로버가 이 커다란 이값 프루프를 다 내보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프로버가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있으면 이거를 이 전체 값을 뭐 해시 추리를 만들어요. 쭉 추리를 만들어서 이 해시 값, 이 해시 값에 대한 것만 커밋을 하는 거예요. 추리 루트만. 그 사실 이 루트가 이 모든 프루프를 다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베리파이어는 예를 들어서 뭐첫 번째 값, 요 값을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오케이, 1번에 해당되는 값이 뭔지 물어봐요. 그러면 얘가 프로버가 1번에 해당되는 값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1번에 해당되는 값이 이게 진짜 맞요 커밋한 값에 맞다는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코패스를 줘야 되겠죠. 코패스 값들을 다 같이 주면 패스 코패스를 다 주면 베리파이가 체크해 볼수 있죠. V1이 이 코패스를 가지고 루트에 해당되는 게 맞는지. 그다음에 또 베리파이어가 7번 값은 뭐냐? 그럼 또 값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랙션을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 구현 상황에서는 인터랙티브인데 개념적으로는 넌 인터랙티브가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프로버가 준 값을 베리파이가 그냥 임의로 아무 데나 보는 거고 근데 사실 이제 프로버가 줄때 얘를 오라클이라고 하는 형태로 준다는 거죠. 그리고 베리파이는 오라클과 인터랙션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PCP 자체는 인터랙티브는 아니에요. 그리고 PCP랑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보겠죠. 인터랙티브를 합칠 수 있겠죠. PCP랑 인터랙티브는 별개니까. 왜냐하면 베리파이어가 뭔가 랜덤을 주면 그거에 대한 데는 뭐 새로운 프루프를 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가 두 개가 있어요. PCP랑 IP를 합치는 게첫 번째 IPCP, 인터랙티브 PCP. 이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프로버가 PCP를 줘요. 그러니까 오라클을 줘요. 프루프를 길게 주고 그 다음에 베리파이어가 그냥 IP를 돌리는 거야. 우리가 아는 그냥 IP. 랜덤 주고 읽고 하는 거. 그냥 IP. 그래서 PCP랑 IP가 그냥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이게 IPCP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IOP, 인터랙티블 오라클 프루프 같은 경우에는 얘는 베리파이가 랜덤을 주면 그거에 해당되는 PCP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클을 주는 거죠. 프로프 긴걸 주고 또 랜덤을 주면 또 다른 PCP를 주는 거고 오라클을 주는 거고. 그래서 이런 IO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터랙티브 프로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PCP, IPCP 같은 거는 PCP랑 인터랙티브가 따로따로 합쳐져 있는 거고. PCP 자체는 인터랙티브로 얘기하진 않아요. 됐나요? 다른 질문 있나요? 네, 없으면 여기까지 합시다. 네, 수고했어요.